가장 먼저 그라나딘 실어 5mm, 10mm보다 조금 넣어야 돼요.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는 크림데민트 그린 약 5mm 붙여줍니다. 그리고 지거를 잔에 붙이고 바스푼 위에다가 따라줘요. 마지막으로 브랜디 약 8mm 정도 안에 붙이고 기울입니다. 천천히 빼서 돌리면 푸스카페 완성. 잔에 칠리 4개에서 5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 1대씩 8번에서 10번 정도만 스터를 해주면 됩니다. 스트레이너를 믹싱글라스에 끼우고요. 실린된 얼음을 보내줍니다. 잔과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따라줍니다. 장식해줍니다. 자, 맨하탄 완성입니다. 실링을 해줍니다. 역시 얼음은 4개에서 5개 정도, 얼음은 8개에서 10개 정도만 재빨리 넣어줍니다. 그리고 얼음을 넣을 때는 이렇게 왼손으로 믹싱글라스를 잡아주시고요. 항상 재료를 넣을 때는 기준부터 넣어주고요. 드라이진 이온스. 그 다음 드라이베르무트 3분의 1온스. 오른손으로는 스터를 8번에서 10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링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천천히 음료를 따라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리브를 장식을 해줍니다. 드라이 마티니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설탕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앙고스트라 비터 1대씩, 탄산수 2분의 1온스. 바스푼을 이용을 해서 설탕을 녹여줍니다. 한 10번 정도 저어주시면 되고요. 자, 빌드 기법이기 때문에 잔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정도 넣어줍니다. 자, 버번 위스키 1과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바스푼으로 8회에서 10회 정도 저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렌지 슬라이스와 체리로 가니쉬를 해줍니다. 자, 올드 패션드 완성입니다. 잔에 실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정도. 자, 그 다음 재료로 브랜디 4분의 3온스, 크림드 카카오 4분의 3온스, 우유도 역시 4분의 3온스, 스트레이너부터 조립을 해주고 캡을 닫고 쉐이킹을 해줍니다. 자, 칠링된 잔의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잔의 밑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칵테일을 따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넘맥 파우더로 바니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디 알렉산더 완성입니다. 한80% 정도까지는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넣어주시고요. 한 10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드라이진 1과 2분의 1온스. 그리고 레몬즙 2분의 1온스, 그리고 설탕 1스푼, 쉐이킹을 해줍니다. 스너글라스에 따라주시고요.
잔의 약 90%까지 탄산수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바스푼으로 살짝 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체리 브랜디 2분의 1 온스 바스푼을 이용을 해서 천천히 띄워줍니다. 자, 오렌지 슬라이스에 칼집을 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 슬링 완성입니다. 보드카 1온스, 라벨은 항상 앞을 보게, 깔루아 2분의 1온스. 자, 마지막으로 스턴은 가볍게 8번 정도. 자, 블랙 러시안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넣고 칠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습니다. 재료로 데킬라 1과 2분의 1온스, 트리플 색 2분의 1온스, 라임 주스 2분의 1온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고 쉐이킹. 칠링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자, 집게를 이용해서 레몬 슬라이스로 리밍을 해줍니다. 캡을 열고 잔에 칵테일을 따라줍니다. 마가리타 완성입니다. 8개 정도만. 스카치 위스키 1온스, 드람비 2분의 1온스. 8번에서 10번 스터를 해줍니다. 자, 러스트네일 완성입니다. 사워글라스에 얼음을 넣고 칠링합니다. 한쪽에 치워두시고요. 쉐이커에 얼음을 약 10개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로 버번 위스키 1과 2분의 1온스, 레몬즙 2분의 1온스, 그리고 설탕 1티스푼.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고 쉐이킹. 그리고 잔의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자, 만들어진 칵테일을 잔에 따라줍니다. 항상 왼손은 잔의 아랫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잔과 부딪히지 않게 음료를 따라줍니다. 탄산수 1온스를 살짝 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레몬 슬라이스와 체리로. 자, 이렇게 가니쉬를 위스키 사워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고 칠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로 버번 위스키 1과 2분의 1온스, 라임 주스 2분의 1온스, 설탕 1티스푼, 그라나딘 시럽 2분의 1티스푼.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따고 잔의 밑부분을 잡고 따라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몬 트위스트 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2초 정도 잡고 계시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뉴욕 완성입니다. 자, 잔에 먼저 칠링을 해주시고요. 자, 역시 쉐이커에 얼음은 10개 정도. 나이트럼 1과 4분의 3온스, 라임 주스 4분의 3온스, 설탕 1 티스푼 넣어주고요. 자, 스트레이너를 먼저 닫아주고 캡을 닫고 쉐이킹. 자, 칠링된 잔의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왼손은 잔의 밑부분을 잡아주시고 따라줍니다. 자, 다이키리 완성입니다. 깔루아 3분의 1온스,
자, 깔루아 3분의 1 온스를 잔에 따라주시고요. 플로팅 기법을 하실 때는 술이 바뀔 때마다 직어와 바스푼을 헹궈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베일리스를 2분의 1 온스 따라주시고요. 천천히 바스푼 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스푼을 빼실 때는 옆으로 돌려서 천천히. 자, 마지막으로 그랑마니에르를 4분의 3온스를 넣어줄 거고, 이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해서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따르셨으면 바스푼을 천천히 돌려서 빼주시면 완성. 자, BOE 완성입니다.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자,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어줍니다. 자, 미도리 1온스, 자, 말리브 2분의 1온스, 바나나 리큐르 2분의 1온스, 파인애플 주스 2온스, 스위덴 사워믹스 2온스, 쉐이커는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캡을 먼저 열어주시고요. 잔의 밑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음료를 따라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리와 파인애플로 장식을 해줍니다. 자, 줌벅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넣고 실링을. 자, 역시 쉐이커에 얼음은 약 10개 정도 넣어주고요. 얼음을 넣으실 때 빨리빨리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료를 넣어줄 건데, 항상 재료는 기주부터 라이트럼 1과 4분의 3온스, 라임주스 4분의 3온스, 자, 그라나딘 시럽 1티스푼, 자, 쉐이커는 스트레이너부터 조립을 해주시고요. 쌀국 굵게 쉐이킹. 자, 칠링된 잔의 얼음은 버려주시고, 캡을 열고 왼손으로는 잔의 윗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따라주십니다. 자, 바카디 완성입니다. 잔에 가득 얼음을 채워줍니다. 얼음을 빨리빨리 넣어주셔야 시간 절약이 되겠죠. 최소 잔의 80%까지는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로 라이트럼 1과 2분의 1온스, 그리고 라임 주스 2분의 1온스, 자, 그리고 콜라로 잔의 90%까지 채워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스푼으로 살짝 저어줍니다. 가니쉬로는 레몬 웨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쿠바리브레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넣고 칠링을 합니다. 4-5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쉐이커에도 얼음을 8개에서 10개 정도 메인 재료가 되는 크림드 민트 1온스, 크림드 카카오 화이트 1온스, 자, 마지막으로 우유 1온스. 자, 스트레이너 닫고 캡 닫고 쉐이킹. 자, 칠링된 잔의 얼음을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스호퍼 완성입니다. 자, 보드카 1과 2분의 1온스,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 3온스, 마지막으로 자몽 주스 2분의 1온스, 스터는 오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레몬을 먼저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고요. 쭉 웨지가 완성입니다. 하얀색 부분을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씨브리즈 완성입니다.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고 칠링해줍니다. 자, 그 다음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정도 넣어줍니다. 보드카 1온스를 넣어줍니다. 애플보카 1온스, 라임 주스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팹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아주시고 따라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니쉬로 사과 슬라이스를 넣어줍니다. 애플 마티니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줍니다.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기주가 되는 드라이진 4분의 3온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캄파리 4분의 3온스, 그리고 스윗 베르못 4분의 3온스. 바스푼으로 8번에서 10번 정도 저어줍니다. 잔 위에서 레몬 트위스트 피를 해줍니다. 잡고 있다가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네그로니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잔에 약 80% 정도 찰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재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 2분의 1온스, 보드카 2분의 1온스, 럼 2분의 1온스, 테킬라 2분의 1온스, 트리플 색 2분의 1온스, 스위덴 사워믹스 1과 2분의 1온스. 자, 콜라를 뺀 나머지 재료를 다 넣으신 다음에 바스푼으로 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남은 자리는 콜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잔에 약 90%가 될 정도로. 자, 마지막으로 레몬 웨지로 가니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완성입니다. 칠링을 해주시고요. 자, 쉐이커에도 얼음을 10개 정도 넣어줍니다. 브랜디 1온스를 넣어줍니다. 트리플 색 1온스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 4분의 1온스. 스트레인더부터 닫아주고 캡 닫고 쉐이킹. 자, 칠링된 잔의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고 장갑 부딪히지 않게 따라줍니다. 자, 사이드카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주시고 칠링을 합니다. 자, 블렌더에 가장 먼저 라이트럼 1과 4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트리플색 4분의 3온스, 라임주스 1온스, 파인애플 주스 1온스, 오렌지 주스 1온스. 자, 마지막으로 그라나딘 시럽 4분의 1온스. 자, 재료를 다 넣은 다음에 크러쉬드 아이스 한 스쿱을 넣어줍니다. 자, 블렌더를 닫고 약 8에서 10초간 블렌더를 작동시킵니다.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블렌더 뚜껑을 열고 음료를 따라줍니다. 파인애플 슬라이스와 체리로 장식해줍니다. 자, 마이타이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넣고 칠링을 해줍니다. 칠링한 잔을 한쪽에 두시고요. 자, 가장 먼저 블렌더에 라이트럼 1과 4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피나콜라다 믹스 2온스, 파인애플 주스 2온스. 자, 크러쉬드 아이스 한 스쿱을 넣어줍니다. 자, 블렌더 뚜껑을 닫고요.
약 8초에서 10초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파인애플과 체리로 장식을 해줍니다. 피나콜라다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어줍니다. 2개 드시고요. 자, 그 다음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어줍니다. 보드카 1온스, 트리플 스틱 2분의 1온스, 라임 주스 2분의 1온스, 마지막으로 크랜베리 주스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따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트위스피를 해줍니다. 자, 코스모폴리탄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하이볼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보드카 1과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라임 주스 2분의 1온스, 그리고 진저에일로 채워줍니다. 잔에 약 90%까지 될 정도로 진저에일을 채워줍니다. 4스푼을 이용을 해서 살짝 저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몬 슬라이스로 장식을 해줍니다. 자, 모스코뮬 완성입니다. 자, 일단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고 칠링을 해줍니다. 자,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자, 재료로는 애프리코 브랜디 1과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드라이진 1티스푼, 레몬즙 2분의 1온스, 오렌지 주스 2분의 1온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고 캡을 닫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잔의 밑부분을 잡아주시고 음료를 따라줍니다. 자, 애프리콧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5개 넣고 칠링을 해줍니다.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가장 먼저 애플 브랜디 4분의 3온스를 넣어줍니다. 베네딕틴 DOM 4분의 3온스, 트리플 색 4분의 1온스. 자, 마지막으로 레몬즙 2분의 1온스. 자, 항상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요. 캡을 닫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따라줍니다. 허니문 완성입니다.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서 칠링을 해줍니다. 자, 가장 먼저 블렌더에 라이트럼 1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블루큐라소 1온스, 말리부 1온스를 넣어줍니다. 파인애플 주스 2와 2분의 1온스, 크러쉬드 아이스 한 스쿱을 넣어줍니다. 자, 블렌더를 닫고 자, 칠링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잔에 음료를 따라줍니다. 마지막에 파인애플과 체리로 장식해줍니다. 블루 하와이안 완성입니다. 화이트 와인 3온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드 카시스 2분의 1온스. 자, 재료를 넣고 바스푼으로 살짝 저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몬 트위스트 피를 해줍니다. 잔 위에서 레몬을 잡아당겨 주시고요. 살짝 모양을 유지한 채로 2초 정도 머무르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르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길라 1과 2분의 1 온수를 넣어줍니다. 자, 오렌지 주스를 잔에 약 90%까지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바스푼으로 살짝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딘 2분의 1 온수를 따라줍니다. 자, 바스푼을 짧게 잡고 바스푼 위로 그라나딘 시럽을 천천히 따라줍니다. 자, 데킬라 선라이즈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실링된 잔을 한쪽에 두고요. 자,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어줍니다. 재료로 감옥록 1과 2분의 1 온스를 넣어줍니다. 베네딕틴 DOM 3분의 1 온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드 카시스 3분의 1 온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덴 사워믹스 1온스 넣어줍니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에 바닥을 잡아주신 다음에 따라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몬 트위스트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트위스트필은 끝을 잡고 당겨주신 다음에 2초 정도 잡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힐링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고 칠링합니다. 잔을 한쪽에 두시고요. 자, 쉐이커에 얼음은 8개에서 10개 정도 넣어줍니다. 자, 진도 홍주 1온스. 자, 크림드 민트 화이트 2분의 1온스. 청포도 주스 4분의 3온스. 자,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시럽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고 따라줍니다. 진도 완성입니다.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어주고 칠링합니다. 자,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어줍니다. 가장 먼저 안동소주 1온스, 트리플색 3분의 1온스, 애플푸커 1온스, 마지막으로 라임주스 3분의 1온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요. 쉐이킹.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고 따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슬라이스로 장식을 해줍니다. 풋사랑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고 칠링을 해줍니다. 자,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8개 넣습니다. 가장 먼저 금산 인삼주 1과 2분의 1온스, 깔루아 2분의 1온스, 애플푸커 2분의 1온스. 자, 마지막으로 라임주스 1티스푼.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은 다음에 따라줍니다. 금산 완성입니다.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넣어주시고 칠링을 합니다. 자, 칠링된 잔은 한쪽에 두고요. 다음에 믹싱글라스에 얼음을 약 8개에서 10개 넣어줍니다. 그 다음 복분자죽 2온스를 넣어줍니다. 트리플색 2분의 1온스, 스프라이트 2온스를 넣어줍니다. 자, 바스푼으로 8번에서 10번 정도 스터를 해줍니다. 자, 스트레이너를 끼우고 칠링된 얼음은 버려줍니다. 자, 잔의 밑부분을 잡고 잔에 부딪히지 않게 음료를 따라줍니다. 고창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줍니다. 잔에 약 80%까지 얼음을 채워주세요. 한쪽에 두시고요.
그 다음은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채워줍니다. 다음은 진 1과 2분의 1온스, 레몬즙 2분의 1온스, 설탕 1티스푼.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고 쉐이킹. 자,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은 다음에 음료를 따라줍니다. 자, 준비된 탄산수를 잔의 90%까지 채워줍니다. 자, 바스푼으로 살짝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슬라이스를 장식합니다. 하이볼 잔에 얼음을 채워서 칠링을 합니다. 요 스퀴저를 이용을 해서 레몬을 짜줍니다. 칠링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레몬즙을 넣어줍니다. 설탕 2티스푼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탄산수를 1온스 정도 넣어주고요. 재료가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설탕이 좀 녹아야 돼가지고 잘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얼음을 잔에 80-90%까지 넣어줍니다. 탄산수로 잔을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스푼으로 살짝 넣어주고요. 레몬 슬라이스로 장식을 해줍니다. 자, 프레쉬 레몬 스쿼시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서 칠링을 합니다. 그리고 블렌더 뚜껑을 열고, 자, 오렌지 주스 1온스, 파인애플 주스 1온스, 크랜베리 주스 1온스, 자몽 주스 1온스, 레몬즙 2분의 1온스, 마지막으로 그라나디 시럽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크러쉬드 아이스 한 스쿱을 넣어주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크러쉬드 아이스가 있다면 크러쉬드 아이스 한 스쿱을 넣어주시면 되고, 크러쉬드 아이스가 없는 시험장이라면 요런 그냥 얼음을 8개에서 10개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뚜껑을 잘 닫고 8에서 10초 정도 갈아줍니다. 블렌더에 뚜껑을 열고 잔에 칠링이 끝난 얼음을 버려줍니다. 잔에 약 90% 정도까지 따라내줍니다. 파인애플과 체리로 장식을 해줍니다. 버진 프루트 펀치 완성입니다. 잔에 얼음을 6개 정도 채웁니다. 믹싱 글라스에 얼음을 8개 정도 넣습니다. 버번 위스키 1온스, 캄파리 1온스, 스윗 베르뭇 1온스. 8번에서 10번 정도 스터. 한쪽 끝은 집게로 잡고 돌돌 말아서 피를 해준 다음에 1-2초 정도 잡고 있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불바디의 완성.